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 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너희 미치김이 방금 노래는 하루차에 전해지지 않으니까 라는 곡입니다. 반갑습니다. 벌써 이렇게 제 음악 취향에 공감을 해주신 분이 나타나서 너무너무 기쁜데요. 저는 이렇게 J-POP을 사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일본 특유의 그 청량한 감성을 제가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일본 노래에 굉장히 많이 빠져들어 있습니다. 근데 제 크루원 중 한 명이 희귀단의 노래를 듣더니 별론데? 하고 떨어뜨렸어요. 그거를 보자마자 내 세상이 무너져 내렸어. 이 J-POP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희귀단이 무시당했다? 굉장히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가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먹을 민수에게 J-POP 주입시키기 콘텐츠 시작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당신 오늘 여기 소환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뭐죠? 당신이 최근에 J-POP 월드컵을 한 적이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거기서 희귀단이라는 밴드의 음악을 몇 차례고 떨어뜨렸어요. 희귀단이 누구죠? 구린 걸 구리다고 말했을 뿐인데. 오, 아, 그 발언 조심하세요. 아, 취향이잖아요. 오늘 이 소식을 듣자마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오신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네. 한 분씩 모셔보도록 하죠. 맞아, 혼내 선생님을 부르면서 진행하도록 하죠. 아, 저 사람? 저 뭐야? 아, 씨발 뭐야 이거? 지금 오피셜 희귀단 대신에 소울소프라고. 네, 오늘 나왔습니다. 오늘. 아, 또 신곡 챙기는 모습 좋았습니다. 야, 나 희귀단인데 개춤 눌렀다. 굉장히 신선한 시도를 했다랄까요? 오늘 나온 신곡인데 또 오피셜 희귀단 대신이 지금 가장 주목받는 남자 밴드로서 또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을 때 이런 노래가 나와줬다는 점. 문득 들었어요. 굉장히 뭔가 J-POP의 기류가 살짝 바뀔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 그런 노래지 않았을까. 아,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런 희귀즘의 노래를 구리다라고 표현하고 떨어뜨린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목소리 듣고 버릇도 와! 안녕하세요, 황결입니다. 일본 음악 중에 취향에 맞는 노래가 많았는데 아니 옆에서 취향을 너무 존중 안 해주길래 더 과하게 말했던 것 같은데 혹시 기분 나쁘실 분들이 있으면 시청에 주의해주세요. 에이토의 향수 짱.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32강짜리를 월드컵을 하면서 네. 이 친구의 취향과 좀 고쳐가면서 튜닝을 좀 하면서 설명을 해주는 배움의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어? 네. 아, 나 저... 레본 알아, 레본! 나 이거 아니야? 레몬은 안다고 지금 J-POP을 지금 아는 척 하는 거예요? 레몬은요 네. 그냥 아랍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아요, 그냥. 동네에 있는 구멍가게 할아버지도 흥얼거려. 윽! 이러면서 이거 아니 이거 헬스장에서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아니. 아, 그거 딴 거야? 아니 헬스장에서 와! 와! 내가 진짜 몰라! 이거 모르는 거야 이거는! 그 레몬 아니야? 이거 할 때 선생님! 요르시카도 알고 계십니까? 요르시카 몰라요. 이때를 모른다고? 이때 이거 모른다고? 이때! 띠르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띵 잘한다. 뭐야 얘? 뭐야? 아 얘는 그냥 뭐야 얘? 너의 목소리가 아 노래 좋네. 요네즈켄 씨만 무지성으로 빠는 건 아니야. 아 노래가 좋아. 요네즈켄 씨 제일 좋아하는 곡이 뭐죠? 뭐 좋아하세요? 캄파넬라요. 캄파넬라 뭐 좋아하세요? 아 전 이제 페일 블루. 그러니까 이런 대화가 오가야 되는데 씨발 레몬? 진짜 내 실친 중에 J-POP 듣는 애가 한 명도 없어. 난 네 친구가 아니니? 아, 그러니까. 아, 자. 왼쪽 분 알고 계신가요? 전혀. 너 알아. 모르겠어. 지금 모를 수가 없어. 허! 이거 몰라, 이거 몰라? 다 같이. 아, 나 일대오 일악 대오. 우리는 오히려 싫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미지가 소비되는 거를 싫어해요. 이게 싹 다 홍대병이네, 씨발. 이마새가 이렇게 뜬 게 난 마음이 아파. 맞아. 나도 옛날에 방송에서 사람들이 요네즈켄시 레몬 자꾸 플라밍고 막 자꾸 저 유명한 것 한참 막 뜨는 것들 내가. 얘들아 이 노래 한번 들어봐 하면서 레이디를 틀어주면서 사람들이 와 이 노래 뭐예요? 개쩐다! 레이디? 레디 따라라따따따따딘 근데 뭐가 문제인지 알아?
어느 순간 릴파님이 릴파님이 나도 이 얘기를 했어. 갑자기 인싸곡이 돼가지고 우리들의 레이드를 뺏어갔어. 저는 이 맛에 시끄러. 정신 노래가 아 이게 쓰시독 대표곡이에요. 아,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곡에 대한 혐오감이 들 수 있는데 제가 맞네. 둘 다 별로. 아, 내가 싫어하는 목소리야. 나도 네 목소리가 싫었어. 아, 내가 싫어하는 목소리예요. 미성을 좀 안 좋아하는. 예, 예, 제가 미성을 딱 별로 안 좋아해요. 미성을 싫어. 자, 마운디! 저 친구가 2003년생이야. 버법치킨 나왔네요. 아, 이 사람들 80년대부터 활동했던 사람들이야. 그냥 범프는 여기에 있는 32강 이 범프 이외의 사람들이 다 범프 노래 듣고 자란 사람들이야. 맞아요. 이분들은 동화를 써요. 그 노래 안에다 스토리를 넣어. 알아들지도 못하는 것. 분위기를. 선생님, 좀 말려요. 선생님. 아! 백넘버! 분명히 예전에 J-POP 월드컵 할 때 괜찮은 노래들이 많은데 다 별로네. 아, 존나 싫다. 오! 본인 아니에요, 이거? 아니, 뭐야, 씨발! 아니, 뭐야, 씨발! 아, 얘는 항상 보이쁘가. 좋네. 오, 괜찮아요. 이거. 아, 좀 길다. 근데 난 좀 짧게 해줬으면 좋겠는데. 자, 세컨드 오버리 같은 경우는 네네네네. 판타지 네. 동화예요. 그냥 동화 그 자체야. 네. 아니 계속하세요. 아 하세요 하세요. 네네네. 드래곤 나이, 드래곤 나이, 드래곤 나이, 드래곤 나이. Don't we just get friends? Moonlight, starry sky, fireworks, 고요히. 리사는 지금까지 하는데 클라스 좀. 자 어때요? 결론들. 서브타이틀, 서브타이틀. 아, 서브타이틀 진짜 인정. 이거는. 에이, 이 사람 데시벨이랑 나랑 취향이 좀 안 맞나 봐. 쌍이가 진짜 가봐야겠다. 온다. 아 진짜. 별로라고요? 어. 아 그럼 크레이비. 아 진짜. 크레이비. 아니 왜 반응이 안 오는 거야 왜? 목소리가 내 취향이 아니야. 이거 100일 아니지? 어. 난 100일만 좋은가 봐. 그래가지고 씨발 우겨도 100일만 하면 끝내. 아 이모 아. 혹시 이 사람 그 사람이야? 일본의 아이유인가? 어 맞아. 떨어뜨렸어. 네이키드 헐트 몰라? 몰라. 그다음에 사실상 저한테는 영순이 밴드예요. 이만큼 악기를 잘 쓰는데도 없고 이만큼 노래를 잘하는 데도 없고. 임페리노라고 하는 댄서르 댄서르. 이 노래 알아 이 노래. 알아. 그럼 뭐 뭘로 할까? 잔잔한 거 좋아해? 좀 칠한 거 좋아해. 칠한 거. 칠한 거? 이런 칠? 칠?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그 향수? 그 노래 내가 꽂혀갖고 1등 줬는데 그거 향수 아니었으면 딴 사람 주려고 그랬어. 그 사람 한 번만 찾으면 안 돼? 아도 춤 한 번만. 아 설마? 아, 나 춤 설마? 설마? 이거 맞는 거 같아. 아 이거 맞아. 우와 우와. 어허. 3만한 거 씨발 싫어한다며. 아니, 그러니까. 아 리듬이 좋잖아. 들어봐. 리듬이 좋잖아. 이게? 변곡점이 많잖아. 변곡점은 그린애플이 변곡의 천재야. 나 핸드폰에 뭘 듣는 거야? 노래가 안 듣는 거 같은데? 아 나는 일본 노래를 안 듣지. 아니 달팽이 뭐야? 패닉 달팽이랑. 야 패닉 달팽이 존나 좋아. 네. 체리피트 피아노 시모 있고. 어 피아노 시모 개 좋아. 알아 아는데 잔소리 더덕치 있고. 어 더덕치 개 좋아. 킬로 이런 거 존나 이뻐. 한 번만 들어봐. 킬로 들어봐봐. 존나 이뻐. 존나 이뻐. 다큐멘터리 아니야?
별빛이 내린다. 아니 킬로를 몰라? 아니 진짜 킬로를 몰라? 내가 이런 사람들한테 노래를 배워야 돼. 심심하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취향을 꺾을 생각은 없었고 그렇죠. 분명히 취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쵸. 거기에 맞는 J-POP으로 찍어 누르면서 해피엔딩을 가려고 했는데 선생님 다음 주 잠그세요 선생님. 이 새끼가 씨발 취향이 씨발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 나도 좀 추천해 주려고 왔는데 한 가수의 노래가 다 좋을 수가 없잖아. 근데 유일하게 그 가수의 모든 노래가 좋은 가수가 한 명밖에 없어 나한테는. 누구예요? 레이니 LANY 모르세요? 나네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소감 한마디씩만 나누고 마무리할까요? 저 사람 있을 때 부르지 마세요. 안 옵니다. 전 J-POP 월드컵 관련이라 해가지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지금. 저는 이제 저 사람이 말할 겁니다. 와빌리즈 퇴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생각입니다.